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면서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에 참가 인원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 계획 공청회장은 주민 여론 수렴장이 아니라 불만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원전이 건설되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을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공청회장에는 전력업체 직원이 많아 보였는데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총 450석 중 개인은 신청자의 25% 이내, 전력회사는 35% 이내로 할당토록 하고 총 인원 초과 시 전력회사와 유관기관, 협회를 우선 배분토록 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6월 4일 예정 공고, 11일 신청 접수, 18일 공청회가 진행돼 생업이 있는 주민들은 공청회 참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졌던 그 6월 18일 공청회를 보면 276명이 기업체와 전력회사의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7차 전력수급 계획은 위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하게 배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뭐 주민들보다 뭐 발전회사 직원들을 더 많이 넣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꾸로 반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반핵 단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7가지 쟁점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정작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인정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위법 논란과 주민 반발 속에 진행되면서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